네 그러면 시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수업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도를 준비하셨는데 이 만도가 이제 자율주행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잠시 뒤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고요. 어, 미국 증시에서 포드와 GM의 주가가 연일 급등 중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포드 주가랑 GM 주가 좀 보고 시작할게요. 네. 지금 포드는 어저께 또2% 올라서 지금 뭐 무섭게 상승 중입니다. 이 이번 달만 지금 벌써 20%가 올랐네요. 20% 올랐고요. 네.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자동차 업체가 포드 모터스입니다. 테슬라도 포드 모터스의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고요. 이런 포드의 변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지금 포드랑 그리고 GM도 포드 포드가 너무 지금 급등해서 그렇지 GM도 만만치 않습니다. GM도 지금 밀려서 그렇지 신고가를 돌파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포드 모터스는 거의 기술주처럼 날아가고 있죠. 여기서 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라는 그회사의 미국은 어떤 투자회사들이 개별적인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벤치마크라는 회사에서 마이크 워드 애널리스트가 포드랑 제너럴 메터스 투자 의견 매수를 외치면서 목표 주가를 24달러에서 29달러로 올리고요. 69달러에서 80달러로 올렸습니다. 69달러에서. 네. 포드가 24달러인데 지금 24달러 이미 됐는데 29달러로 올렸고, GM은 GM이 지금 61달러 수준이죠. 65달러 목표 주가에서 8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번에 얘기 드린 마이클 버리가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가 만약에 전기자동차 부분을 분할한다면 훨씬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캐시우드 누나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캐시우드 누나가 무슨 말을 했냐면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략 관련 보도로 주가 급등이 견인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전기차 전략 관련 보도가 뭐냐면 포드가 지금 3년 내에 전기차 생산능력을 연간 60만대 수준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 그리고 이게 포드 플러스 구조조정 계획이라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2023년에 2023년이면 바로 내년이거든요.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전기차 제조사가 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뭘 발표했냐면 2025년 너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를 발표했어요. 여기는 한 하나 더 나가서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슈퍼크루즈를 2023년 내년에 이미 22개 차종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도심 좌회주행에 가능한 울트라 크루즈라는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럭셔리 세단 제, 그 대표적인 GM의 대표 차 있죠 캐딜락 셀레스틱의 최초 도입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다고 캐시 우드 누나는, 누나는 판단을 했는지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 왜냐면 따져봤을 때 포드 모터스랑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합병 원 회사죠. 그노랑 지금 매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이 2%밖에 없다. 근데 이게 자동차 수요가 구조적으로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삼사는 아직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기차 비중이 2%에 불과한데 캐시우드 누나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뉴스 요거 토막 가지고 지금 98%가 내연기관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단지 23년, 25년에 뭐 지금 G.M.이나 포드가 발표한 대로 이런 그 어떤 장밋빛 전망에 치우쳐서 급등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캐시우드 누나 스타일 자체가 자기 다그 테슬라나 이런 스타일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클 버리 얘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이에요. 캐시우드 누나도 그거 아니에요.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98%에 해당되는 포드, G.M.에 원래 지금 영향을 미쳐야 되는 부분이 너무 작게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2%에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은 너무 크게 평가되고 있다 그 마이클 버리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떼서 만약에 분할 상장하면 훨씬 더큰 가치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캐시우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한마디씩 했을 때 영향력이 지금 가장 많이 있는 어떤 젊은 투자자 쪽에 속해요 그 캐시우드는 는그뭐 우주 항공이라던가 뭐, 뭐 전기차라던가 이런 데 거의 뭐 몰빵이죠 솔직히 올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 많은 큰 금액을 운영하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펀드를 운영하잖아요 그걸 운영하면서 거의 올인을 해서 성공하는 약간 화끈한 그래서 뭐 요즘에 그 파이어족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 여성이에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빅숏에서 크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중소형주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고 이제 많이 그 나오는 분이고 이제 요즘에 워렌 버핏보다도 더 많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요즘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이 결국엔 둘다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 gm 주가가 급등하는 게뭐 내연기관차를 98% 생산하는데 뭐그 전기차가 너무 비중이 적고 어쩌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테슬라처럼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그 벤치마크의 마이크 워드 애널리스트가 말한, 말한 것도 코멘트가 그거예요 포드 모터스랑 제너럴 모터스는 이미 투자자들의 인식이 고성장 동력을 갖춘 기술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우드 누나가 지적을 한2% 밖에 전기 자동차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저렇게 뉴스에 급등하는 거는 이미 투자자들은 포드랑 GM을 테슬라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포드랑 GM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하고 지금의 현재 흐름이 전혀 다른 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니까 제가 보기에 캐시우루나가 이걸 지적한 것도 그거예요. 빨리 그럼 분할을 하던가 아니면 전기차 생산 비중을 높여서 내가 아크인베스먼트 트펀드의 투자 그 비중을 얘네도 테슬라처럼 실을 수 있게 빨리 변해라. 뭐 분할을 하던가 빨리 변하던가 그걸 해라. 그럼 내가 편입을 하겠다. 저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포드GM 주가가 이렇게 연일 급등하는 거는 분명히 이98% 차지하고 있는 그거랑 상관없이 분명히 투자자들의 인식은 아, 얘네도 지금 테슬라처럼 될수 있을까? 있을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다. 이 주가에. 지금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제 만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만도가 이 자율주행 사업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선택을 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네. 지금 현대자동차, 우리나라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이제 테슬라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 기아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뭐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많죠. 테슬라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그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GM 포드 분할해라. 그쪽 부분을 분할해라. 그러면은, 마이클 버리가 GM 포드에서 그 전기차 부분 떼서 분할해라. 그럼 너네 기억값 업 엄청나게 받는다. 그럼 현대차 기아 주주분들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아, 현대차 기아도 전기차 부분을, 수소차 부분을 따로 떼면은,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가 하필이면은 지금 딱, 하필이면이 아니라, 마침, 지금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잖아요. 네. LG 화학이 분할을 지금 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대형 그 공모주 대여 지금 낚으시려고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더라고 또 LG 에너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SK 이노베이션도 SK 오늘 분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렌드예요. 잘 나가는 걸 분할하자. LG 화학 자체로만 그 가격이 뭐 LG 화학 자체로 있을 때도 목표주가 100만원 나왔지만 LG 화학의 배터리 부분을 보고 LG 화학을 산 거지 화학 부분을 보고 산건 아니기 때문에 LG 화학 배터리 부분만 떼서 분사 해서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받자. 왜냐면 CAT라는 세계 저기 1등을 하는 배터리 회사의 주가랑 주가와 기업 가치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랑 LG 화학의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하자 이런 게된 거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SK 온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데 정유 업종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깎이고 있다. SK 이노베이션도 거기서 분사를 분할을 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트렌드가 지금 계속. 대구 있는 가운데, 그럼 이것도 적용될 이 수가 있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기아도 현대차도 그럼 제네시스 따로 떼고 전기차 수소차 따로 떼가지고 그거 상장 시켜가지고 그럼 기업 가치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러면 더 좋을지 않을까. 그럼 테슬라처럼 되지 않을까? GM 포드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동차 부품에서 만도까지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LG 화학 에서 나온 문제랑 똑같은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LG화학이 분할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LG화학을 투자한 주, 개인 주주들이 버림받았다는 게더 중요한 거죠. 버림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LG화학을 보고 사신 분들은 한마디로 호날두를 보고 호날두 팀을 샀는데 팀을 샀더니 호날두가 이적을 이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열이 났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시 그 말, 말씀을 드리면 인적 분할을 하면 내가 LG화학 주가를 주주를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그냥 그 계좌에 LG화학 주주 주식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랑 비율대로 들어와서 두개다 갖게 되는 거예요. 두개 다. 가만히 있어도. LG화학 주주는 가만히 있어도 신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LG화학이 어떤 방식을 택했냐? 물적 분할 그걸 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LG 화주주는 한 주도 받지 못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공모주 청약 일정 나와 있죠. 그거 똑같이 가서 따라서 하셔야 돼요. 네. 얼마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버리면 또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열 열이 받는 거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물적 분할을 택해서 SK 온이 새롭게 상장될 때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산 산시분은 한 주도 못 받아요. 신주를. 이게 너무, 그래서 열이 받는 거죠. 그럼 만도는 그럼 어떻게 했냐? 만도도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GM 포드가 택한 것처럼, 마이클버리가 얘기한 것처럼 분할을 하고, 캐시우드는 나나게 얘기한 것처럼 2% 밖에 차지하고 있는, 있지 는있 않는, 않는다. 그럼 2%를 분할, 상장시켜줘서 100%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만도도 물적 분할을 했어요. 만도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도는 물적 분할한 회사가 신설 법인 회사가 그러니까 분할을 했을 때 인적 분할이건 물적 분할이건 기존에 있던 회사를 존속 법인이라고 하고 새로 생긴 회사를 신설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신설 법인이 상장을 하는 것은 LG화학의 에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 SK오는 지금 상장을 해요. 그래서 네. 상장을 하는데 만도가 물적 분할한 회사는 아직 상장 일정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그러면 상장을 아직 상장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만도 있죠 현재 예. 만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만도에 가 분할한 신설 법인을 투자하고 싶어도 신설 법인 공모주 청약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상장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만도를 투자 하겠죠 그걸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를 안 한다면 안 LG화학에 계속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LG화학 100만원 갔겠죠 LG 화학이 분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LG 화학은 그냥 화학업종 업황에 그냥 영향을 받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대한유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이제는. LG 화학은. LG 는 솔루션 나가버렸잖아요, 배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만도는 아직 상장 인정이 안 잡혔다. 만도의 지금 그 기존 존속법인은 전동화 기반으로 한 EV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만도가 하고 있던 사업을 그대로 가겠다. 요고고 신설 법인이 있어요. HL 클레무브라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을 따로 떼어서 물적 분할을 시켰어요. 이것도 얘도 인적 분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했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주주들은 받지 못해요. 근데 기존의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못 받지만 새로운 주식을 받는 공모주 상장 입장은 안 잡았어요. 아직 만도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만도 기존 회사의 자회사 격인 거죠. 그래서 HL 클레모브 만도가 물적 분할을 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가 있고, 관계사의 만도 헬라가 있어요. 이두 개를 합병해가지고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만도의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신설법인인 HL 클레모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처럼 상장 일정이 잡히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도를 투자하면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HL 클레모브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 네. 지금까지는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에서 발생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물적 분할을 했지만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업부가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만도의 사업부 중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업부, 이걸 영어로 ADAS 많이 들었죠. 그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업부인데, 예. 그 사업부만 떼어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주랑, 아까 관계사 만도 헬라가 있죠. 그거를 합병해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만든 게 HL 클레 무브다. 그러니까 만도의 일, 지금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 부분이 자율주행에 가장 필요한 그 시스템 부분이에요. 그거를 네. 뗀 거죠. 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분리해서 지금 만도에 100% 자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LG화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도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 HL 클레무브, 요 회사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만도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만도는 아직까지 요 만도를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 그 물적 분할 방식 때문에 HL 클레무브를 나중에 또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상장이 되어버리면, 상장 일정이 잡히거나 상장이 되어버리면, 에이지와 SK노베이션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지금은 만도를 투자를 하다가 그 일정이 잡히고 상장한다고 하면, 그때는 만도를, 모르겠어요. 만도의 기존에 했던 사업부에도 자동차 부품에 내가 만약 투자하고 싶다면 그대로 있으시면 되는데, 나는 만도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고 투자했다. 그러신 투자자분들은 그때는 나와야죠. 똑같이 그 LG화기 s k 노베이션이 분사 결정되고 빠지는 과정을 보셨다면 똑같이 행동하셔야죠. 그때는. 예. 그때는 그, 그 자유주행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ADS, ADAS 사업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인순찰, 무인으로 하는 거, 무인 전기차 충전 플랫폼 부분. 요네 얘네들도 떼어 온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만도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존 내연기관의 부품을 가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사업 사업부 혹은 그 사업 아이템 그것만 쏙쏙 골라와서 빼가지고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거랑 합병해서 h l 클레븐무가 된 거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h l 클레븐무에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 라이다, 라이다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 그리고 4D 이미징 레이더, 고해상도 카메라, 요런 것들을, 요런 것들을 취급을 해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면 자율주행 그때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 해, 해드렸죠. 자율주행 5단계는 네. 사람의 뇌가 없는 단계다. 그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자가 전혀 뇌에 작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자동차가 모든 것을 갖고 판단해야 을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눈. 눈에 해당되는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달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갈아서 전, 후방, 측면, 좌우 다 달, 다 달아서 그 수많은 카메라가 모든 360도 어라운드로 모든 상황을 다 커버를 쳐야 돼요.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메라를 이미징, 이미징을 시켜가지고 그 차, 자동차의 엔진에 전달시켜줘서 구동되게, 돼, 구동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실내 승객 감지 센서, 고성능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HL 클레무브라는 신설 법인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완전 자율주행 핵심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2025년에 완료하는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너럴 모터스랑 똑같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가 아까 전에 2025년에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만도도 똑같이 2025년에 이, 이 위에 있는 라이다, 4D 이미징 레이더, 고해상도 카메라, 실내 승객 감지 센서, 고성능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 지금 현재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상용화해서 직접 차량에 탑재해서 내놓겠다. 이거예요. 둘다 지금 2025년을 만, 만료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HL 클레 무브랑 만도는 지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만도라는 한 회사만 상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HL 클레모브를 LG화기나 SK이노베이션처럼 신설 범위를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할 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는 선택지를 드렸고요. HL 클레모브는 앞으로 자율주행 인지랑 판단 부분을 담당하고요. 그럼 기존의 만도가 하던 부분은 어떻게 되냐. 만도는 그대로 엔진이라던가, 그쵸. 그렇죠? 구동 부품을 그대로 담당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만도는 그대로 그걸 담당하면서 현대차나 기아 있죠. 현대차, 기아, 뭐 쌍용, 르노, 삼성, 그리고 해외 수입 업체들, 거기 그대로 내연기관차가 뭐 하루 아침에 다 폐차가 되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품을 갈아끼우거나 그쪽 그 내연기관차가 또 생산이 된다면 거기다 제공을 하고 만도는 그대로 그 구동 부품을 담당하고 새로운 사업은 HL 클레모브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 존속 범인하고 신설 범인이 이제 물, 물적 분할이 됐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만도라는 그 기업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만도에 투자하시는 분은 자율주행 기술을 투자하시는 분도 만도를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만약에 HL 클레무브가 상장 일정이 잡힌다, 그럼 그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도의 구동부품에 그 자동차 부품, 내연기관에 예전에 그냥 그 레거시 자동 부품, 자동차 부품을 보고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나는 자율주행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던 것인지. 내가 어떤 뷰를 보고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만도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H의 클레업으로갈 것인지, 아니면 제3으로 나는 만도에서 그걸 누렸으니까 나는 이 복잡한 상황이 싫다. 그럼 차익 실현하고 그냥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가던지 예. 이렇게 세개 중에 선택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율주행 핵심 부설 때 내서 신설 법위를 만들었고요. 아직 상장 일정이 잡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상장 일정이 잡히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